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역시도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유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적어요. 공급을 좀 더 늘리면.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 수요도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획기적으로 이제는 외출이 많아지고 이제 아웃도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도 그렇고 이 서부 텍사스산 또 원유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세계 3대 정유 원유 그러면은 일단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포함이 되는데 다 올라가고 있어요. 동반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일단 이 국제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서의 감산 기조겠죠. 많이 생산 안 하겠다. 사실 더 늘려야 되는데 이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생산을 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7월부터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 경기 회복 이제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또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네. 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뭐 급하게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들한테는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또 미국에서의 이 자동차 원료 사용량 높아지면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늘어나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셰일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순간은 이제 유가 시장이 좀 공급과잉의 측면도 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의 의견을 보면은 신규 유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제 적어지면서 그렇죠. 예,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전환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게 되면서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유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원전에 대한 그런 가치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유가 상승하게 됐을 때 정유업계의 마진이 주목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GS 칼텍스도 있고 또 우리 현대 오일뱅크도 있는데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석유 제품을 비싸게 파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유 가격이 쌀 때 이 원유를 사들였다가 이걸 이제 정유한 그런 제품의 가격은 당연히 이제 비싸게 팔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이런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배럴당 5달러, 6달러가 돼야 이 수익성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석유 제품의 이 판매나 수요가 늘어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1달러대예요. 그러니까 5달러, 6달러 정도는 남아야 그래도 정유업계에서는 이게 수익성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원유 가격 올라가니까 석유 가격이 좀 쌀 때 사들였던 것도 있고 비싸더라도 아니 제품 자체를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최종 완제품에 대한 이 수요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정제 마진이 네. 수익성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은 좀 더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제품을 비싸게 팔면 수익성이 높아지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계도 정제 마진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유주가 오르곤 하는데 그렇죠. 현재 상황은 이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조짐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현재 1달러대지만 5, 6달러대까지는 정제 마진이 넓어져야 올라가야 정유 쪽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석유화학이나 운송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것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기업계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석유화학업계도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되고 있는 유가, 이 석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제품 가공, 처리 과정에서의 수익성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항공업계는 최근 들어서 또 운임을 내렸잖아요. 운임을 내렸는데 항공유가 올라가게 된다. 이건 또 이중고가 되거든요. 그런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큼 앞으로 이제 여행 이 고객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이 항공업계의 또 상황도 이렇게 되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상 운임으로 또 해상 운임도 최근에는 이 전체 비용 중에서 한 10% 미만의 이 운임 비용이 들면서 원유 비용이 들면서 사실 해상업계는 운송업계는 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HAMN과 관련해서 험슬라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험슬라라고 하는 또 상황까지도 연계됐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상 운송업계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원유 휘발유나 중유나 등유에 비하면 이 선박에 사용되는 벙커 시위의 강유는 변동폭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유가가 좀 진정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또 3분기 4분기에는 휘발유 재고가 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가 앞으로 또 더 올라갈 가능성. 심지어는 연 내에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네. 수출하는 국가이고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잡히는 이 원유 가격 상승이 사실 뭐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입장 아닐까요?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오일쇼크 기억하시잖아요. 70년대 또 그 이후에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왜냐하면 주로 원유 또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 제품을 통해서 완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원재료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브랜드유가 됐든 또는 서부 텍사스산이 됐든 또 두바이유가 됐든 연내에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수요가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석유화학업계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나프타값 상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에틸렌 값이나 또는 프로필렌 가격이 이제 중간 생산 제품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과잉 공급하기 때문에 정작 나프타 값은 올라가는데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가격은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석유화학업계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유가 상승, 과연 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제한 측면의 원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연준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슈주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통상 유가가 상승하면 주요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요. 이에 따른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만큼 오늘은 그 수혜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올해 들어 중동 등재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출의 39%가 중동 수주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1분기 해외 신규 수준인 2,5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AGIC와 약 7,35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이미 상반기에만 1조 원의 수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생산라인 증설부터 카타르 PVC 플랜트 등 이탈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규 전망은 더 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주요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해외 플랜트의 수주 비중이 높은데요. 무엇보다 현대건설이 지분 38.6%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대표 플랜트 건설 회사로 꼽힙니다. 지난 5월에는 2조 7천억 원 규모의 플랜트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올해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EPC 사업을 수주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프라 가스전 프로젝트까지 수주하게 되면 올해 플랜트 사업에서만 수주 5조 원이 넘는 실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올해 상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건설의 주가 추이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5년간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추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예상 밖 수익도 거뒀습니다. 이 무분별한 수주 경쟁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수익성은 높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착공식이 끝나면 LNG 트레인 1호기부터 6호기 중 5개 시공 실적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확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고 예상하십니까?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도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이란에서 이제 특히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4분기가 되면 물론 이제 난방유 수요 증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OPEC 플러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 양 자체를 증산할 가능성도 지금 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3분기까지는 상당히 관련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3분기 유가 상승 예상해 주셨는데요.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상당히 이제는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중동의 경우 상당히 수익성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이제 플랜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도 생산해 내는 원유만큼 또 이것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플랜트를 석유화학 플랜트를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된 투자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또 현대건설도 해외 플랜트 이 수주량이 상당히 비중이 또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러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기업과 관련된 상장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들입니다. 협력기업 중에서 이 핵심 건설 자재, 이 부품을 어떤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석유화학 플랜트도 설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나 측량과 관련돼서 기술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핵심 부품 공급 협력 업체가 어디인지를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유가 상승에 타격을 입을 만한 기업과 산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 하나만 보고서 유가 상승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전면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 그리고 화학, 그리고 항공, 해운 쪽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정유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련 업계 관련 기업인 GS칼텍스 또 현대오일뱅크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이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공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배럴당 1달러만 올라가도 무려 연간 3천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340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한항공으로서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고의 합병도 있죠. 그래도 항공 수요,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해서 운임까지 낮춰놓은 상황인데 항공료가 올라가면 이 항공 운송 등으로 그래도 좀 이걸 보완하고 보충하고 있었던 대한항공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해운 쪽인데 해운 운송 쪽으로는 최근에 이 운송 운임 비용 자체는 올라갔어요. 이게 운임 비용은 올라갔는데 관련된 이 원유 비용은 또 벙커 CU 가격이 내려가면서 상당히 또 이 주가도 올라갔었던 것이 HMM을 비롯해서 해상 또 운송 관련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게 이제 벙커 CU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벙커 CU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 4분기에 더 큰 폭으로 벙커 CU가 올라간다면 이 부분도 유념해서 투자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금요일장에 달러 강세로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되긴 했지만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71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71달러 선에서 저항을 느끼게 될지 이 선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일어날지 방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